견문을 넓혀주고 영어 실력을 키우고자 하는 보통의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단지 그 이유라면 굳이 유학을, 그것도 한국에서 꽤 먼 뉴질랜드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무엇보다 아이가 더 크기 전에 자연과 어울려 사는 법을 배우게 하고 나 역시도 대자연의 경이로움을 함께 느껴보고 싶었다. 준비 과정에서 오클랜드에서 살게 될 집을 찾는 일을 가장 열심히 한 것 같다. 구글맵과 부동산 사이트를 꼼꼼히 찾아보며 바다 전망이 아름다운 깔끔한 집을 구했다. 그에 비해 학교는 꽤 간단히 결정했었다. 공립 유일의 아이비 과정을 도입한 학교, 글렌다위 초등학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어떤 고민이 더 필요할까? 예상처럼 학교는 정말 좋았다. 바다가 보이는 넓은 잔디밭, 수영장, 운동장, 그리고 오클랜드 제일이라고 자부하는 도서관까지. 놀라운 것은 학교 도서관에 각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을 위한 모국어 책들이 있었다. 처음엔 그저 좋다라고만 생각했지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땐 미처 몰랐었다. 아이는 한국에서 그 흔하고 많은 영어 학원에도 다니지 않았다. 대자연이라는 아젠다에 취해 아이의 영어 의사소통과 학교 생활 적응은 다소 무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 생각하면 아이에게도 학교에도 참 미안한 마음이 든다. 사실 학교 국제학생들을 위한 영어 프로그램인 이솔과 레인보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만 기초가 부족한 상태에서 학기 초 당장 수업에 적응해야 했기에 담임선생님은 구글 번역기까지 사용하며 도와주셨다. 4월 방학 때는 집에서 파닉스부터 기초 문법까지 열심히 기본기를 다졌다. 처음엔 하이조차도 입을 못 대던 아이가 점점 자신감을 찾아갔다. 아이는 학교 적응을 위해 하루 5권씩 영어책을 읽는 국제학생 숙제는 물론 바이올린 연주로 학교 오케스트라에도 들어가고 3단, 4단 큐브를 마스터해 친구들과 친해지려는 나름의 노력도 열심히 했다. 본인이 적응을 위해 노력을 한 면도 있지만 학교의 여러 선생님들은 정말 아이의 장점을 살뜰히도 찾아가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아이들은 칭찬을 먹고 자란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교육자분들의 장소였다고 찬사를 보내고 싶다. 칭찬받은 고래는 춤을 추고 아이는 매일매일이 신나는 하루였다. 그러던 7월쯤 어느 날 학교 스피치 대회에 반대표로 뽑혔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맙소사, 하이도 못하던 아이가 5개월 만에 학교 강당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큰 소리로 스피치를 한단다. 친구들과 더 친해지고 싶다는 진솔한 속마음을 담은 스피치를 용기 있게 한 후 친구들의 칭찬 폭풍을 받았다고 한다. 너 정말 잘하더라.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등등. 물론 그 후 아이의 학교 생활은 한층 더 행복하고 다이나믹해졌다. 개인적으로는 아이가 멋진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스피치 대회만큼 선생님들께 학교 측에 감사한 일이 있다. 아이의 꿈이 또 하나 늘었다는 것, 바로 작가다. 그것도 영어 작가다. 일기 한 줄도 덜 쓰려 온갖 요령을 부리던 내 딸이 영어로 글을 쓰는 것에 대단한 매력을 느끼게 된 것이다. 나는 그 변화를 자발성의 힘이라 생각한다. 누가 시켜서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능동적으로 재미있게 하게 만드는 힘. 심지어는 의무적인 숙제도 아닌데 집에서 온라인 수학 프로그램을 풀고 저녁에 수학 선생님께 이메일을 보내는 모습을 보고 속으로 사뭇 놀란 적도 있다. 낯선 곳에서의 적응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곳에서 아이한테 크게 참견하거나 간섭한 일은 없다. 다만 한국에서도 책을 많이 읽기는 했는데 여기 와서도 주구장창 한국어 책만 읽기에 걱정은 했었다. 앞에 언급했듯이 학교는 모국어 책을 가지고 있었고 아무래도 다양성에는 한계가 있어 해리포터 시리즈가 가장 읽을만 했다. 마치 한국에 있는 것처럼 한국어 해리포터만 보고 또 봤다. 침대에서, 식탁에서, 심지어 길을 걸으면서도 학교 도서관에 수많은 영어책을 놔두고 말이다. 물론 내가 시립도서관에서 열심히 빌려나르던 매우 얇고 쉬운 챕터북들도 중간중간 많이 보긴 했다. 그러다 반년쯤 지난 10월경 수십 번을 본 한국어 해리포터가 질렸는지 갑자기 원서 한 권을 빌려와서 읽기 시작했다. 결국 서점에서 해리포터 시리즈 7권을 다 사줘야 했고 두꺼운 원서를 재미있게 다 읽어냈다. 혹시 내용을 다 외워서 보는 거 아니냐는 내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고자 함이었을까? 그 후 7권짜리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도 또 사줘야 했다. 이제 한 달 후면 1년의 여정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야 하는 시점. 난 여전히 뉴질랜드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에 집중하고 있는 중이고 딸과 함께 좀 더 여러 경험을 하고자 한다. 언제나 웃음으로 맞아주고 참 친절한 키위들 덕분에 유쾌한 기억을 가득 안고 돌아가게 될 것 같다.
특히 이렇게 멋진 경험과 자신감을 가득 안겨준 학교 생활은 딸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다.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많이 보고 싶을 것이라 아쉬움 한가득이다. 특별했던 1년의 경험이 나에게, 딸 아이에게 좋은 양분이 되어 더 나은 삶을 위해, 고국을 위해, 뉴질랜드를 포함한 지구를 위해 긍정적인 에너지로 쓰이기를 바랄 뿐이다.